세 번째 주제입니다. General Equation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괄호로 묶여져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괄호를 풀어줍니다. 그것을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와 2x를 곱해주고 4와 6을 곱해주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어져서 예전했던 것 똑같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하고 이어서 곱하기 나누기를 칠합니다. 먼저 마이너스 24가 있으니까 더하기 24로서 양쪽을 대줘서 이것을 없애고 남아있는 것에서 곱하기니까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x를 도출합니다. 똑같이 진행이 되죠. 그럴 때 일단 풀어줬을 때 풀어주는 것,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 변에 마이너스 12와 플러스 9와 같이 정수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 낱말들, like terms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칠합니다. 이것 두 개를 마이너스 12와 플러스 9를 합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런 다음에 더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나누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equal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서로 비슷한 것들끼리 뭉쳐주고 마이너스 12와 9는 서로 정수로서 비슷하죠. 그래서 뭉쳐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비슷한 것이 뭐가 있죠? 4x와 2x가 비슷하죠. 따라서 4x와 2x 중에 어느 하나를 보내 없애버립니다. 보통 작은 걸 먼저 없앱니다. 2x가 4x보다 작으니까 2x를 없앱니다.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더하기니까 마이너스를 해서 없애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똑같은 수수로 진행을 합니다. 마이너스 3x와 6x, 이건 역시도 마이너스 3x가 절대값 기준으로 6x보다 더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3x부터 플러스 3x에서 제거를 하고 제거된 값을 다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투 스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마찬가지 괄호를 푸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괄호를 풀고 나면은 2x와 5x가 서로 비슷한 것죠. 비슷한 것끼리 합쳐줍니다. 또한 여기서도 보니까 변수가 양쪽으로 두 개 나란히 있죠. 따라서 하나 쪽을 없애줍니다. 이게 작은 거니까 작은 쪽을 없애서 한쪽만 변수를 남겨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투 스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가로가 두 번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로를 다 풀어줍니다. 풀어준 거죠. 거기서 비슷한 것들끼리 합칩니다. 12x와 마이너스 8x가 비슷하니까 합쳐서 4x가 나왔고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4가 비슷하니까 합쳐서 마이너스 19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 스텝으로 처리를 합니다. 원 스텝, 투 스텝. 요약하면은 괄호를 먼저 풉니다. 그런 다음에 비슷한 것들끼리 합칩니다. 그리고 변수를 한쪽만 남겨놓고 다른 쪽은 없애버립니다. x값을 없앤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투 스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약 2000년 전에 중국에서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방식으로 칠하게 됩니다. 상당히 재밌는 경우가 있죠. 괄호를 풀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어느 한쪽에 6x를 제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15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이 경우는 x의 어떤 값이 되든 이 문장은 참이 항상 참이란 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원하니까 마이너스 10 equal 7 해서 false가 나왔습니다. false죠. 이 경우는 x의 어떤 값이 대입되더라도 이 진술, 이 문장을 참이게 하는 값은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연습 문제 나왔습니다. 연습 문제 같이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